전기차 AS의 핵심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입니다. 2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대략 3만 개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2만 개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전기차의 부품 교환 등을 통한 수리나 리콜보다는 OTA를 통해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OTA를 이용해 자발적 리콜을 하는 등 적극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지난해 국내에서 속도계 오류를 자발적으로 리콜했고, 테슬라는 리콜 발표 직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미리 사전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음 달부터 OTA가 정식 서비스로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 해킹 피해 등을 비롯해 각종 문제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